광창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정도 신수동 일대를 말하며 지하철은 6호선 광창역이 있습니다. 광창역은 합정, 상수, 광흥창, 대흥, 공덕, 인사그램 공식 감성 동네로 유명한 상수와 하늘이 닿아 달딴 높은 빌딩들의 파리트나잇 공덕 사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는 서울 문화의 중심이라 불리는 홍대와 신촌이 있고 아래로는 서울의 동맥인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강 반섬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광창은 서울의 중심이라 불려도 무방하며 주변으로는 흔히 서울 네임대라 불리는 지역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어때요? 광창 핫하죠? 광창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관료들의 녹봉과 곡식을 관리 담당하던 관청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공무원들의 봉급을 관리하던 곳이라 보면 되는데요. 광창은 서강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는 광창역 1번 출구 옆 공민왕사당 앞에 광창터가 있습니다. 광창역은 원래 공사 당시에는 창내역이었지만 1992년 서강역으로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의중앙선 서강역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 역 부근에 있던 광창터에서 명칭을 유래하여 광창역으로 개명되었습니다. 광창, 창창하죠?